네, 안녕하세요. 팔가치입니다. 네, 11월 18일 상장이죠. NZ 유비온. 네, 유비온은 코넥스 이전 상장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 청약을 안 했고, 우선 유비온은 내 청약 건수가 13,000건 들어왔었고요. 비례 일반 비례 경쟁률이 115가 나왔고, 청약 증거금은 398억 원. 굉장히 적은 금액이 들어왔고, 수혜 측은 코넥스 이전 상장치고는 조금 높게 나왔죠. 736 정도 나왔고요. 상장 주식 수는 1900 70만 주 정도 되고, 시가총액이 좀 낮죠. 394억 원. 네, 공모가는 2천 원이었고, 최종 증권발행 실적 보고서를 하면은, 네, 배정은 다 됐죠. 일반 기관 우리 사주 다 배정이 됐고요. 기관 의무 보유 하약 수량은 6만 8천 주 정도 나왔습니다. 최종 기관 하약 비율이 4.49%고요. 네, 유통 가능 수량이 6만 8천 주. 기존의 유통 가능 주식 수에서 6만 8천 주를 빼면은 84만 8천 주 정도 나오고, 유통 가능 금액은 168억 원이죠. 네, 상장 유통 가능 비율은 42.66%. 코넥스 이전 상장이 유통 가능 비율이 대부분 높고요. 최근에 그냥 IPO로 올라오는 종목도 예전보다는 좀 높아졌죠. 뭐 30%, 40%도 가끔 나오고요. 아, 그리고 유비어는 한계좌, 네, 균등을 했었네요. 네, 안 했잖았는데. 네. 다음은 엔젯이죠. 네, 9일, 10일 청약했었고, 희망 공급가가 12,000원, 15,200원인데 1만 원이 됐었고요. 미래 에셋 증권이고, 청약 건수가 4,137건이 들어왔고, 네, 이것도 미래 에셋인데, 네, 한 계좌만 그냥 균등만 했고요. 비례 경쟁률이 3,73. 네, 증권사별 증권금이 최종이 48억. 대단히 적고, 역대로 이렇게 적게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수혜 측시 기간 하격이 6%였고, 유통 가능 비율은 35.53%고, 최종 하계약 공시된 내역을 확인하면은, 총 주식수 152만 주, 1,052만 주, 공모가 1만 원에 시가총액 1,052억이고요. 기간 의무 보유 하약 비율이 8.25%, 13만 주 나왔죠. 네, 미약액이 91.75%고, 상장 유통 가능 주식수는 360만 주, 360억이죠. 100만 원씩이니까. 네, 유통 가능 비율은 34.30%, 말조비는 0.241. 네, 별 기대는 없고요. 네, 균등 한 계좌 했고, 유비원도 한 계좌 했고, 안 하면 뭐 하길래, 네, 의무감으로 한것 같고요. 네, 이익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뭐큰 기대는 없으니까. 네, 최근에 공모주가 다 그닥이죠, 사실. 네, 확실하게 뭐 수익을 주는 종목도 없고. 아, 그리고 참고로, 네, 11월 24일, 25일 공모 청약하는 SAMG 엔터테인먼트 NH 투자증권이 있었는데, 나우 멤버스 약관이 바뀌었다고, 네, 연락이 왔고요. 원래는 청약 시점에 나우 멤버스 가입이면 면제했는데, 배정 때까지 나우 멤버스를 유지해야지, 네, 수수료가 면제라고, 네, 바뀌었다 그러네요. 네, 이분들이 진짜. 네. 아무래도 나우 멤버스 이벤트가 25일까지가 무료고요. 그 이후로는 유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아마 바뀐 듯 하고요. 유료로 쓰실 분들은 계속 유지를 하면 되고, 이제 그만 써야겠다는 분들은 그만 쓰면 되겠죠. SMG 엔터테인먼트는, 네, 2,000원을 내야 되나요? 나우 멤버스 한달 수수료가 얼마죠? 네,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